5,000명이 모여서 우리 그 신천지원 한번 해보자. 백화점을 한번 해보자. 춘향전을 한번 해보자. 우리끼리 한번 돈 묻어서 한번 해보자. 이럴 때 이런 기관에 돈을 드리면 적은 액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만들게끔 그런 길이 있다. 서울에서 예선전을 하겠죠. 각 지구대에 25개 지구가 있다면 신청한 지구가 15개가 있다면 15개가 경연을 해서 거기에 뽑힌 팀이 만약 울산에서 전국체육대 본선 나가듯이 거기서 1등을 하면 거기 전국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상을 받으면 또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상급도 몇 천만 원 되고 뭐 그러죠. 뭐. 상급 먼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줘서 품박 한 토막 지금 드링커 하는 기자님의 한 토막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때 구경 같이 한번 해요. 네.